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제목에 어그로를 좀 끌었어요. 3년 지나면 없어질 시술, 입꼬리 올림필러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자, 먼저 최근 10년간 사라진 거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로 이마가 볼록하게 시술하는 거예요.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 이마에 실리콘 넣는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시술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가 사라졌을까요? 볼록하게 만드는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마를 볼록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마도 이제 시원하게 까고 다녔던 거죠. 자, 볼록하려면 사람 이마처럼 자연스러운 커브를 가지면서 볼록해야 되는데 그냥 드립다 볼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나요? 이 기사를 보세요. 제가 이제 광희님 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마 너무 볼록해 가리고 다닌다. 이 몇 년도 기사일까요? 2012년도 기사예요. 그 옛날부터 그게 좀 볼록한 게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광희님은 그래도 볼록하긴 했지만 커브가 이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리콘이니까 이제 뭐 크게 이상한 커브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필러나 지방이식의 경우에는 이마에 대한 커브가 정상적인 모양보다 너무 창의적인 모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창의적이야 이거 뭐 모양이 약간. 자, 나중에 이마 필러 영상을 찍게 되면은 어떤 커브가 사람 이마 커브인가,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뭐 유니콘 같은 이상한 커브가 아니 어떤 커브가 정상 사람 이마의 커브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무튼 이마를 볼록하게 만든 이유는 예쁜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니려고 했던 거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까고 다니셨고요. 좀 볼록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때 이제 볼록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과하게 이마를 볼록한 사람이 지금은 이제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저절로 꺼진 사람도 있을 거고, 녹인 사람도 있을 거고, 실리콘이나 이런 걸 뺀 사람도 있을 거고, 광희님처럼 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너무 볼록한 이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감정이 바뀐 게 5년 10년 걸려서 천천히 바뀐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아 이거 이상한데 싶은 말이 나오고 나면 3에서 5년 사이면 그냥 바뀌어버려요. 언제 그렇게 급속하게 바뀌냐면은 누군가가 지적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만약에 네이버 뉴스에 댓글 같은 걸로요. 연예인 뉴스가 나왔는데 댓글로 아, 저 사람 이마 이상하네, 너무 볼록하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동조를 하기 막 시작해요. 어 그래 맞아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속내가 나오는 거죠. 되게 어떤 시술이나 성형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누가 먼저 이런 걸 하냐면은 대부분은 예쁘고 날씬하고 잘 꾸미고 할 거 다 하신 분들이 새로운 시술이 나오면 아 그래 이거야 내가 이게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선구자가 돼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어색한 줄 모르고 시술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어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인이잖아요. 원래 미인이신 분들이 하니까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아니야 내 눈이 이상한 거지, 평소에 외모에 관심도 없었는데 뭐 내가 뭐 할 말 있겠어, 이런 게 예쁜 거구나, 저게 좀 이상하긴 한데 내 눈이 못 따라가는 거겠지, 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외적인 거에 대해서.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유 저렇게 예쁘고 인싸인 사람이 했는데 저게 예쁜 거겠지, 내 머릿속에 이렇게 어색함이 느껴지는 그게 이상한 거겠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의구심이 있죠. 그러다가 누가 이제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맞아 내가 옛날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어찌 보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금방이에요. 몇 명이 지적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3에서 5년이면 이제 바뀌어요. 뭔가 트렌드가 이상하다 싶은 것은 결국 이상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라진 시술, 너무 뾰족한 턱이에요. 사실 이건 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 있죠. 왜냐면 좀 이제 과하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지방, 필러 중에 거의 필러밖에 안 되는데 턱 끝에 피부가 부드럽고 이런저런 조건이 잘 맞아야 뾰족하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필러가 뾰족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거 싫은데 라고 하면 좀 무너뜨리기도 쉬워요. 사실 잠깐 유행했다가 지금은 진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너뜨리기도 쉬우니까 뭐 문제는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눈이 이렇게 쉽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애교 필러예요. 약간 저도 애교 필러를 가볍게 해놓은 건데요. 예전에 여배우 H모님께서 2009년도에 나온 영화에서 애교 필러를 굉장히 크게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또 그게 처음 봤을 때는 또 괜찮아 보였어요. 사실 H배우님이 워낙 예쁘기도 하시고 우리가 또 처음 그런 거 보면 또 아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눈도 커 보이고 뭐 다정해 보이고 아 좋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금방 또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눈 밑에 지렁이를 넣었다. 아 지렁이래요. 아 근데 그런 거에 또 딱 사람들이 꽂히기 시작하니까 다들 막 눈 밑에 과한 거를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트렌드가 많이 생겼는데 근데 이 부분이 문제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술도 약간 그렇지만 애교가 불쾌감의 골짜기.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애매하게 정상인 사람에서 좀 벗어나면 굉장히 불쾌감이 확 올라오는 그런 이론이죠. 불쾌감의 골짜기 이론. 불쾌감의 골짜기에 대한 민감도가 개인차가 꽤나 나는 부위예요. 내가 어색한지 모르고 자꾸 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애교 필러가 한번 넣으면 제일 안 꺼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넣어주세요 해서 많이 넣었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1년 지나
지나서 아, 꺼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오세요. 근데 진짜 꺼진 분도 있지만 1년쯤 지났으니까 꺼졌을 것이다. 아, 필러는 꺼진다니까. 1년 지나면 없어진다니까. 꺼졌겠지 하고 이제 오시는데 안 꺼진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심지어 물을 약간씩 끌어들이면서 6개월까지 점점 더 커지고 벙벙해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더 커져서 온 거죠. 그런데도 이제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더 넣어달라고 이제 실갱이를 해요. 이제 아, 넣어주세요. 아니다, 충분하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들 자연스럽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 영상 대본을 쓸 때는 초반까지는 그래 뭐 요즘 애교필 어떻게 하나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한 전후 사진도 이제 몇 달 안 된 사진들 주르륵 나오는데요. 검색이 가능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그 모양이 예쁘세요? 거기 나온 사진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쁜 것 같으세요? 그리고 몇 퍼센트가 이렇게 징그러운 느낌이 드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아직도 애교필러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애교살에 지렁이 넣는 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구나 하는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점점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제가 제목에서 어그로를 끌었던 입꼬리 필러입니다. 입꼬리 필러. 입꼬리 필러에 유행하는 시간은 제가 이 앞에 말했던 세 개보다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이름이 원래 입꼬리 올림 필러로 브랜딩이 됐잖아요. 이거 맞으면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웃는 얼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 맞고 나면. 그래서 이제 원래 좀 무뚝뚝하게 생기신 분들, 잘 안 웃는 분들, 다른 부위 때문에 인상이 좀 무뚝뚝한 그런 분들도 입꼬리를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종종 있어요. 왜냐? 내 인상이 좀 무뚝뚝한 것 같아서 좋아지기 위해서. 자, 제가 예전에 입술 필러 영상 찍으면서 입꼬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입꼬리 올림 필러지만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뀨 보이나요? 이런 모양을 약간 흉내를 낸 거예요. 약간 막 애교를 부릴 것 같고 말을 막 하려고 하는 듯한 이 느낌, 이걸 흉내를 낸 거예요. 이름만 그냥 입꼬리 올림 필러지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일단 이제 웃는 얼굴이 아닌데 웃는 얼굴이 됐다고 해도 또 문제예요. 만약에 얼굴이 하나도 안 웃고 있는데 입만 이렇게 아무튼 웃고 있으면 어때요?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런데 아무튼 입만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안 좋아요. 웃게 된다고 해도 그걸로. 자,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은 입 주변만이 아니에요. 얼굴 전체가 다 웃어야 웃는 거예요. 이마, 눈, 애교, 앞광대가 올라가고 입도 웃고 고개도 약간 들고 이런 모든 다 제스처, 이런 게 통합적으로 다 통일성이 있게 행동을 해야 아, 이 사람이 웃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큐 이 표정. 이렇게 표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또는 개시하려고 하는 수준의 표정을 약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의 무의식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교 필러도 그렇고 애교도 이제 웃을 때 애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표정일 때도 조금 생기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말을 하려고 하나? 나한테 반갑다고 하려고 하나? 이런 무의식의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뇌에 대해서 페이크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연구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의 시그널이 아니고 대놓고 얼굴은 안 웃는데 입만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은 짓고 있는 거는 안 되지만 입꼬리 올리는 필러는 뀨 이렇다고 했죠. 아니, 무표정의 뀨 이것도 문제고 암튼 얼굴에 조화가 안 되잖아요. 얼굴 표정이 조화가 안 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무서움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제가 호감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뀨나 웃게 하거나 뭐 이렇게 애교를 심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덜 어색한 방법은 이제 웃는 거예요. 웃는 입술을 해놨으니까 계속 웃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애초에 입꼬리 올린 필러를 왜 한 거죠? 계속 웃을 건데 그러면 인상이 어차피 좋을 텐데 그죠? 입꼬리 올림을 약간 강조하는 건 좋아요. 단 말을 막 하려는 듯한 느낌 정도로 하는 건 좋은데 대놓고 유 이거는 바라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시도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입술 필러 영상에서 유지기간이 의외로 오래 간다고 했죠. 3, 4주까지 빠지는 거는 필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지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색하면 오래 어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아도 우리가 이제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2017년, 18년, 19년, 20년쯤을 이제 돌아보면 아,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볼록한 이마, 너무 볼록한 뾰족터, 또 너무 막 과한 지렁이 애교살 이런 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 왜 그랬지? 그게 왜 이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듯이 과한 입꼬리 필러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원래 또 사람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애초에. 아니 우리가 계속 이런 표정도 잠깐 하는 거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도 아마 여러 가지 시술 중에는 제일 생명력이 끈질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름이 좋잖아요. 입꼬리 올림 필러. 입꼬리 올리면 뭐 그러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 이런 데서도 입꼬리 올리면 인상 좋아진다고. 또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위스키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결론. 과거를 돌아보니 사라진 시술들이 있더라. 앞으로 입꼬리 올린 필러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예뻐져도 이 세상에 있는 얼굴이 됩시다. 너무 창의적인 얼굴이 되지 맙시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